입니다. 예. 오늘의 이제 첫 주제는 이게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시어렘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시어렘이라는 것은 맥시멈 프린시플은 이제 함수의 절대값이지만은 벡터의 경우에는 이게 절대값 저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건 스퀘어루트의 뭐 u1의 제곱, u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로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맥시멈 모듈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하고는 다른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맥시멈 프린시플은 이 컨스턴트 1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한 맥시멈 프린시플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벡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떤 상수가 나오는, 그래서 1이 아닌 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형태든, 요런 상수를,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다가 요런 상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스톡스 이퀘이션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플로우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그 마레몽띠, 하고 루소, 이게 저 이탈리안 그룹이에요. 이탈리안 그룹에서 요거 이제 맥시멈 프린시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룹에 반혼하고 여기 로스만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크라츠하고 이분들이 이제 다 독일 그저 저만 스쿨인데 이제 저만 스쿨에서 맥시멈 프린시플을 거의 베스트 콘스턴트까지 이제 그 카노니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봉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스테이셔너리 경우에 베스트 콘스턴트를 이제 찾아서 이와 같은 에스티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프로블럼은 뭐 최소한도 도메인이 C1α라든지 봉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맥시멈 모듈러스 에스티메이트가 얻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더 일반적인 도메인에 어제 참 이걸 어제도 이제 이 강의를 우리가 그냥 스킵했는데, 포아상 커널의 L1 바운더를 어제 그거 잘 얻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립자 도메인에도 3차원 경우에서는 맥시멈 모듈러스 시어렘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테크닉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포아상 커널의 L1 바운더를 찾는 게 이제 이게 맥시멈 모듈러스 시어렘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기타 non stationary problem은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아직도 뭐 스터디가 잘안 되어 있는데 바운더리 데이터가 L2인 경우에는 그 이제 해가 존재한다. 이제 non stationary 타임이 있는 거죠. non stationary 경우에는 L2 바운더리 데이터 이제 이게 해를 찾았죠. 그 해를 찾은 게 이제 레이어 포텐셜 테크닉에 의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L2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L인피니티다. 바운더리 데이터가 L인피니티일 때 그와 같은 이제 컴패티블한 펑션 스페이스에 있는 L인피니티 에스티메이트로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인데, 이제 립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내하고 이제 뭐그 일본의 이제 고조노 교수하고 뭐 이게 F 옵티말한 뭐 이런 결과를 얻지는 못해서, 그런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이제 액티비티가 립스 도메인에 액티비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도메인에 대한 그 리스트릭션을 없애고, 리스트릭션 레귤러리티에 대한 리스트릭션을 없애고 그냥 C2나 뭐 C2 알파 도메인 뭐 혹은 스무스 도메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도메인에 대한 타임 디펜던트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요 방정식으로 우리가 귀결이 될수 있겠는데, 먼저 요게 스톡스 캐시는 있죠. 이제 어제 우리가 봤듯이 뭐 벨로시티 필드하고 스칼라 필드, 프레셔 스칼라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은 오메가고, 이제 오메가는 우리는 그냥 레귤라리티는 뭐 립스 이거 스무스한 도메인이다 이렇게 C2도 최소한도 C2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 0부터 또 적당한 유한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맥시멈 프린시플
하는데 초기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데이터는 뭐 열방정신 이런 거 하나 풀어가지고 그냥 서브트랙트를 하면은 초기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바운더리 데이터로 일단 정보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데이터는 그냥 제로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로라고 하더라고 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제너럴리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로를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데이터는 또 주어진 G라는 바운더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다이버전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각각의 타임 레벨에 almost 타임 레벨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compatibility condition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바운더리 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restri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유닛 노멀 벡터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한 이제 맥시멈 프린시플을 찾는 문제인데 뭐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일단은 먼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먼저 몇 가지 이제 포텐셜을 소개를 하겠어요. 여기 SF라는 것은 E가 우리가 했듯이 E가 그 E가 이제 그 가우시안 아니라 이제 이게 뉴턴의 포텐셜이 나오는 그 라플라스 퀘션의 펀더멘탈 솔루션에 해당되겠죠. 여기 x-y의 m-2승분의 1. 그래서 E가 SF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것은 싱글 레이어 포텐셜이 되겠어요. 이것은 서피스 적분인데 X는 도메인 안에서 움직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싱글 레이어 포텐셜이다. 그래서 이게 A라는 것은 이제 뉴턴의 포텐셜, 펀더멘탈 솔루션인 거예요. 이게 이걸 싱글 레이어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포지트 커널을 하나를 내가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 감마는 그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가우시안 커널이겠죠. 가우시안 커널이고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에 하고 E하고 컴포지트를 취해서 얻어지는 이런 커널이에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과 그 라플라스 퀘션 펀더멘탈 솔루션하고 이걸 컴포지션을 취해서 얻어진 그 커널에다가 이제 노멀 데리티브를 하나를 취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이 우리가 컴포지트 커널인데 이제 이 컴포지트 커널이 이게 구조가 이게 보면은 뭐 이제 이미 요것만 해도 이제 조금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사실은 뭐 전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TF라는 서페이스 포텐셜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요 컴포지트 커널의 서페이스 적분을 취해서 얻어져 있는 요것이 TF라는 컴포지트 커널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그 포텐셜을 내가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뭐 하여튼 일단은 근데 이제 요 커널과 요 포텐셜과 싱글 레이어 포텐셜하고 이와 같은 서페이스 포텐셜 요 컴포지트 커널에서 제기된 이거 서페이스 포텐셜은 스톡스 캐션 하려면은 피할 수 없는 유체이각 하면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커널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여튼 요거는 뭐 자꾸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X하고 디스턴스를 지나는 점을 X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벡터 빌리드 펑션의 이게 VN이라는 것은 벡터 필드의 서페이스의 노멀 컴포넌트고 VT라는 것은 서페이스에서의 탄젠셜 컴포넌트다. 이제 물론 약간 프로젝션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멀 컴포넌트하고 탄젠셜 컴포넌트를 벡터 필드를 두 개를 오소그날리 이제 나눴죠.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잠깐은 뭐 이야기했지만은 라플라스의 경우에는 이게 서페이스를 따라서는 탄젠셜 데리버티브하고 노멀 데리버티브하고 L2 센서에서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L2 센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theorem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G가 이제 바운더리 데이터죠.
바운더리 데이터에서 G의 맥시멈을 생각하면은 요 맥시멈하고 U의 노멀 컴포넌트, 서피스 근처에 있는 그 노멀 데리버티브는, 노멀 컴포넌트는, 이제 물론 내가 말하는 노멀 컴포넌트라는 것은 내부에 있으니까 약간 보면은 이게 이제 프로젝션을 내린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에 들어오면은 뭐 인테리어 쪽에서 그 엔피니트 바운드는 우리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노멀 컴포넌트의 맥시멈이 이와 같은 맥시멈 모듈러 스어림을 처음에 승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오브저브 된 게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스어림의 그 결과는 그 이제 연세대학교 있는 그 장통근 박사하고 이제 우리가 둘이서 한 이게 일에 대한 이게 소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없어요. 요게 얻어졌고 그 다음에 탄젠셜 컴포넌트는 벨로시티 탄젠셜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거 싱글레이 포텐셜 얻어진 놈하고 요거 T가 이제 컴포지트 커널에서 얻어지는 요 포텐셜하고의 요 그레디언트 필드죠. 그러니까 UT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필드의 탄젠셜 파트를 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맥시멈 프린시플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그레디언트 필드를 우리가 조금 다시 보면은 요 그레디언트, 싱글레이 포텐셜이니까 요 그레디언트지만은, 다이버전스를 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이게 라플라시 방정식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게 다이버전스가 프리인 그런 벡터 그 필드죠. 그레디언트 S라는 것은 요 T도 보면은 컴포지트 커널인데 컴포지트 커널의 그 구조에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그 뉴턴의 포텐셜에서 또는 요게 그 라플라시의 펀더멘털 솔루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X-Y하고 뭐 Y하고 요렇게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레디언트 필드가 거의 다이버전스 프리인 필드이다. 뭐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맥시멈 프린시플이 승립하더라. 그럼 이제 질문은 과연 저 싱글레이 포텐셜하고 이 그레디언트 T하고는 맥시멈 프린시플이 과연 승립할 것이냐? 요 두 퀀티티가 바운더리 데이터에 의해서 바운드 되면은 G라는 것은 그 S를 갖다 요걸 덴시티 펑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게 GN을 덴시티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같은 맥시멈 프린시플 요걸 요 두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요게 우리 이제 질문인데 그 부분은 꼭 그레디언트의 싱글레이 포텐셜하고 컴포지트 커널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 포텐셜하고는 요게 바운더리 데이터가 만약에 D니 컨티뉴스 하면, D니 컨티뉴스를 하다는 것은 이게 모듈러스 오브 컨티뉴스가 이게 레이디얼 방향,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지도 모르죠. 이게 뭐 거의 컨티뉴스 펑션이다. 거의 컨티뉴스, 뭐 홀드 컨티뉴스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D니 놈이 바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메가 F라는 것은 요게 함수의 어떤 함수의 모듈러스 컨티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러스 컨티뉴티의 요 퀀티티를 우리가 보통 뭐 디니라고 하는데 컨티뉴스 펑션보다는 조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홀드보다는 훨씬 나쁘고 그래서 인비트윈 홀드 공간과 컨티뉴스 공간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뭐 펑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 바운더리 데이터가 디니 컨티뉴스 하면은 이제 맥시멈이 바운드 된다. 이런 결론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렸는데 그래서, 자, 요거를 약간, 피지컬리, 우리가 이제, 언더스탠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해보면 되겠어요? 예제로 하나 보면은, 여기 이제 도메인이 이제, 바운더리, 이제, 오메가, 바운더리 오메가가 되겠어요. 바운더리 오메가가 되는데 플로우가 이제 T가 이렇게
t가 이제 0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가 t가 1초가 딱 될 때, 시간이 1초가 될 때, 이거 괜찮나? 끊겨난가요? 끊겨? 끊겨난가요? 끊겨난가요? 끊겨나. 예. t가 1초가 딱 되는 순간에, 예. t가 1초가 되는 순간에,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벨로시티가 1이라는 속도로, 플럭스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1이라는 속도로, 플로우가 바운더리 데이터, 이게 이제 G가 돼야 되겠죠. 바운더리 데이터니까. G가 노멀리, 나오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그, 요 사이에서는 G의 N은 이제 아이덴티컬리 0이라고 하고, 요 영역만 생각해보면은, 근데 1초가 딱 되는 순간에 플로우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로 같은 바운더리 데이터를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지점에서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간 놈이 그 파티클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간 놈이 이렇게 그 토탈 매스가 컨스턴트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데 요 지점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놈의 플로우의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게 U의 탄젠셜 파트가 이게 무한대라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래서,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맥시멈 프린스플이, 스톡스 이퀘이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맥시멈 프린스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쓴 이 시오렘이, 이 시오렘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거의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현상에서는,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의 탄젠셜 벨로시티가 무한대로 달아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맥시멈 프린시플 없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 플로우가, 요 바운더리 데이터가, 노멀 데이터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스무스하게 바뀌면은, 싹 줄어 들어가서 바뀌면은, 그럴 경우에는, 플로우의 속도가 무한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요 세어림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얻은 자 세어림인데, 그래서 이것이 기존 뭐 알려져 있던 맥시멈 프린시플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임프루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만약에 바운더리 데이터가, BMO면은, BMO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그거죠. 엘인피니티보다는 조금 나쁘고, 그러나 뭐 모든 LP보다는 좋은 이런 함수 공간이에요. 그 이제 function, BMO면은, 바운더리 데이터가 BMO면은, 요, U도 BMO인, 고에스티메이트는 나는 지금 얻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BMO, 바운드, BMO. 그래서 같은 저 공간이 이렇게 매치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걸 뭐 내가 써야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 모듈러 스어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루는 이런 다른 함수 공간을 끌고 오면은 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뭐 그 왕 교수가 그 파라볼릭 할 때 했듯이 바운더리 데이터가 만약에 C2 알파면은 내부도 뭐 C2 알파다. 이런 것은 이미 솔로니코프하고 이래서 1960년대 이런 데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C2 알파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컴팩트한 공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C2 알파라든지 LP 공간이라든지 LP 에스티메이터, W2P 데이터에 대해서 뭐 W2P 에스티메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왕 교수가 뭐 이야기한 그런 것 같은, 물론 스칼라 쪽이지만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솔로니코프가 1960년대 뭐 70년대 뭐 이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세어리는 돼 있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 맥시멈이란 엘인피니티 공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죠. 그죠? 엘인피니티라는 것은 뭐 엘인피니티 이스트메이트를 얻는 것은 보통 뭐 컴패리전이나 이렇게 맥시멈 프린시플로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저 내가 한 지금 여기서 쓰는 테크닉은 이제 포텐셜에 대한 포아송 커널의 이스티메이트로서 이게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포아송 커널의 이제 이스티메이트를 해봐야 되는데 L1 바운드나 어떤 형태로 포아송 커널의 이스티메이트가 될 거냐. 이제
그래서 파슬 커널을 에스티메이트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까 커널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삶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뭐 많이 까먹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금 이제 또 리마인드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해야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니까. 여기 가우시안 커널이죠. 여기 컴포지트 커널이죠. H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스테이셔너리 케이스의 여기 판다멘탈 텐사죠. 그죠? 요거는 뭐 FIJ라고 했는데 EIJ의 T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 FIJ가 우리가 판다멘탈 텐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퍼렌시적인 판다멘탈 텐사고. 그다음에 이제 요 판다멘탈 텐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프 스페이스에 그래서 이제 시투할 그 영역이 시투를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안 다루지기 때문에 그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프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플랫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한 경우에 먼저 그린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해야 돼. 그래서 플랫한 경우에 그린 매트릭스는 이게 도면이 플랫하기 때문에 리프렉션을 해가지고 한쪽을 잡아가지고 빼면은 이제 일종의 그린 매트릭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플렉션을 하는 그 과정을 해서 여기 그린 매트릭스를 구해보면은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기 템퍼러처 쪽이고 이거는 이제 벨로시티 쪽이고 해서 템퍼러처 쪽이고 프레시 쪽이고 해서 이와 같은 그린 매트릭스 이와 같은 컨스트럭션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린 매트릭스 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판다멘탈 텐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판다멘탈 텐서에서 바운더리 밸류를 제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린 펑션이란 것은 그 디스트리뷰션 센서에서는 판다멘탈 솔루션하고 같은데 델타 펑션인데 PD를 적용한 놈이 그러나 바운더리 밸류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다 리플렉션해서 빼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그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린 매트릭스는 열방정식 x, y하고 y 스타라는 것은 그 안쪽에 있는 점을 갖다가 반대로 리플렉션을 취한 놈이에요. 여기 yn 방향을 이제 내가 말하는 그래서 xn 요쪽 방향이 xn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 xn 방향입니다. 요게 이제 도메인이 플랫한 경우라면은 그래서 요 같은 놈을 하면은 하프 플랜 rn 플러스 영역에서의 그린 매트릭스 요 같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프레시죠이고 그래서 x 스타란 것은 마이너스 xn. 그래서 이걸 리프렉션을 한 놈이죠. 그래서 이게 그린 매트릭스는 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제 포아송 커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아송 커널은 그린 펑션을 갖다가 바운더리에서 노멀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의 이제 세컨 아이덴티티를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린 펑션의 노멀 데리버티브를 취한 놈이 포아송 커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컨셉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는 그 포아송 커널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LI, 요거는 뭐 가우시안 커널이고 요거는 라플라스 케이스가 판다멘탈 솔루션이고 LIJ가 이제 여기 컴포지트 커널에서 나오는 놈인데 LIJ는 이 컴포지트 커널을 여기 세 개를 미분이 이제 이게 세 개를 붙여놨는데 이제 이게 세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포아송 커널이 하프 스페이스에다 포아송 커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포아송 커널의 L1 바운더를 찾아야 되는데. 포아송 커널이 이제 L1 바운더를 갖다가 유니폼하게 그 내부에 있는 점에 관계없는 이와 같은 L1 바운더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이 우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 이제 이 컴포지트 커널의 그 노움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컴포지트 커널의 이제 그로스 컨디션이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분.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에스티메이트는 열방정식이나 스톡스 이퀘이션 타임 디펜던트 파라볼릭을 문제를 다루면은 이와 같은 커널은 뭐 항상 우리가 나오는 이제 커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커널이 계산이 되고 커널이 이제 그로스 컨디션이 되고 그럼 이제 주어진 바운더리에 따라서 솔루션을 이거 같은 포아송 커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놈으로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이게 익스프레시드하게 프레셔도 이와 같이 익스프레션이 되고 이게 G는 바운더리 데이터고
그래서 여기서 포화선 커널이고. 그래서 하퍼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솔루션을 이와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G가 이제 만약에 바운드 되어 있으면은 G가 L 인피니티를 빼고 나면은 이놈의 이제 L1 바운드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L1 바운드를. GN의 이제 L1 바운드를 계산하는 문제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대학원 뭐 대학원 PD 수업 시간에 배운 테크닉을 시스템에다가 이게 적용하는 거죠. 리니 하퍼 스페이스 시스템에. 그래서 이제 뭐 좀 관계들이 관계식들이 중요한데 요 LII의 요 같은 섬들이 보면은 요 가우시안 커널의 XN, LIN은 LNI에다가 뭐 BIN, 뭐 요 BIN이란 커널은 뭐 컴포지트 커널의 이제 XI에 대한 미분인데 요 그 커널들 사이에 요 KIJ를 디파인을 할 때 보면 여기 나오는 요 커널들이죠. 요 커널들 뭐 열방정식이나 판다멘탈 솔루션 알고 있는데 요 커널들 사이의 관계식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DXI에 E에 DT가 있겠죠. 그죠? 요 부분을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브저브를 해야 되는 게 KIJ를 미분할 때 보면은 이게 뉴턴의 포텐셜 XI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요 커널의 경우에는 여기 L1이 없는 거예요. 여기 L1 바운드가 없는 커널이에요. 요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거를 어제도 잠깐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요게 요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영역이 xn equal to 0다. 요 같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 여기도 보면은 이제 u1을 계산하려고 보면은 U1이고, 이제, U1을 계산하려고 보면은, 여기가, 뭐가, 커널들이 나오고, 인테그랄, DDXI에, 그래서 이제, 뉴턴의 포텐셜 X1이 돼야 되겠죠? X1에, one of X minus Y에, 우리 이제, 3차원만 생각하죠? 3차원만 생각하면, 이게 이제 X3가 돼야 되겠죠? X1이니까, 이것에다가, 그 다음에 G에, 뭐, G에, Y에 DY. 그 다음에 Y하고 T. 그래서 U1에 X and T는, 자, 요런 형태의 커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오브저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델타 t가 있어 가지고 요거는 시간적으로는 적분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적분이 없고 그냥 어떤 요거는 서피스에 적분이 있고 t는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t 쪽에 적분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요 부분에서 보면은 요 커널이 미분해보면 x1 빼기 y1에 뭐 x 기본적으로 모양이 3승에 인테그랄 뭐 d에 g에 뭐 y 이제 y1하고 y2 밖에 없겠죠. 왜냐 하면 이게 xn 이게 바운더리 xn 이걸 또 제로니까 d에 y1 d에 y2 그 다음에 이게 이제 R2, 3차원 경우에는 커널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 T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커널이 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 커널 자체는 그냥 보다시피 그냥 리스 커널이에요. 리스 커널. R1, 리스 커널에서 우리가 따지는 보통 그냥 퓨리어 애널리시스 할 때 보면은 리스 커널에 R1에 G가 해당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X and T가 되어야 되겠죠. 스페이스 쪽에 리스크 커널이. 근데 이제 이게 리스크 커널은, 이게 리스크 커널은 이게, 이거는 그, L 인피니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BMO를 BMO 정도로 보내지, 엘인피니트 바운드 된 커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퀀티티는 엘인피니트 바운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인피니트 바운드가 맥시멈 모듈러스 시스템이 실패하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LIJS도 보면은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LIJS 나오는 그 커널이 뭐 하여튼 요거는 뭐 이게 뭐 컴포지트 커널이 돼서 그거를 갖다가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해서 보여주기는 좀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러나 시오렘에서 들어갔다시피 요 부분도 보면은 L 인피니티 바운드 된 커널이 안 나와요.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복잡하니까 이제 계산이 쭉 필요한데, 그러나 하여튼 요 부분도 L 인피니티 바운드 된 커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은 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뭐죠, 그 팜플렛에 이제 다 실려 있으니까 뭐 그거 읽어보면은 요것이 왜 바운드 안 돼 있는지, L 인피니트 바운드 된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 공간을 뭐 여기다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LP 공간하고, 요거는 이제 소블레프 공간, 요거는 뭐 그 파라볼릭 소블레프 공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LP하고 그레디언트 LP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커널들의 L1 바운드를 이스티메이션 하는 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큰 수학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뭐 노동하고 겉면과 끈기로 뭐 꿋꿋하게 요 커널들을 이렇게 쭉 계산하면은, 그래서 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요거를 뭐 넘기긴 했지만 이거는 약간 끈기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그래서 뭐 잠깐만, 이게 지금 너무 계산은 우리가 스킵을 합시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내가 뭐 언제든지 이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산이 자, 그래서 이제 플랫한 경우에 맥시멈 모듈러스 에스티메이션을 얻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막 그 중간에 있는 저 복잡한 커널들 다루고 막 이스티메이트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트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이 시트면은 플랫한 걸 이제 시트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트 도메인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갖다가 약간은 이렇게 카딩을 하는 카드 해가지고 조그만 도메인을 해서 almost 플랫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게 이제 이게 시트 도메인이면은 도메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레이디우스가 뭐 델타가 되는 이런 볼들로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한다는 거죠. 약간 중심이 되게끔 커버를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거의 플랫하다고 해서 이제 퍼트베이션을 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테크닉은 여러분이 뭐 그 샤우데 세리 배워도 보면은, 샤우데 세리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을 잘라가지고 플랫한 것, 그게 그 플랫한 경우에 퍼트베이션으로 하기 위해서 플랫하게 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뭐 학부 길바가 들어든 거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샤우데 세리 하는 테크닉이니까, 그 테크닉이나 뭐 다른 PDA 테크닉에서 쓰는 거니까, 도메인을 잘라가지고, partition of identity, unity죠? partition of unity를 해서 밀어 넣는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잘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플랫한 경우하고 이제 플랫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제서 배운, 레이어 포텐셜을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 단계에 보면 이제 레이 포텐셜을 시트 도메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은, 요 one of identity plus k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싱글 레이어를 갖다가 노멀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였죠. 그죠? 어제 강의에.
싱글레이어를 노멀 데리버티브 취한 요 오퍼레이터인데, 여기에 싱글레이어 오퍼레이션의 노멀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인데, 요 오퍼레이터가 인버트블 하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제 논의를 했으니까, 이 오퍼레이터의 인버트빌리티까지는 우리가 이제 논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이제 인버트블 한데, 요 인버트블 한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요 인버트블 한 것은 L2 공간인데, L2가,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여기 바운더리 하면 이제 스페이스죠. 이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이제 타임까지 해서 L2에 인버트블 한 거예요. 네? 타임까지 한 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theorem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 density function H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G가 바운더리 데이터고, 이게 포텐셜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요 놈의 인버스를 가지고 H를 구하는데, 요 포텐셜 오퍼레이터는 스페이스 타임에 디파인이 되어 있는 뭐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겠죠. 그죠? 그 H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요 H의 타임이 T2S의 L2 놈을 계산해 보면은 G의 T1, T2 놈의 이제 시간을 내가 두 개로 고정을 해가지고 그 포텐셜 오퍼레이터를 이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T1하고 T2가 만약에 굉장히 스몰하면은 요 H, L, Infinity 하고 요 같은 estimate가 얻어져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시간이 적다는 요런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요 estimate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 레이어 포텐셜의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L2가 아니라 아까는 L2였죠. 그죠? 요걸 L infinity 까지에서의 continuity가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이제 기존 뭐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오버제버가 안 돼 있는 그런 theory예요. 그래서 기존 theory는 L2에서 L2 바운디드인데 지금 증명한 것은 이게 L infinity에서 L2까지가 바운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스페이스 쪽에는 내가 임프루브를 못 하는데 타임 쪽에서는 L인피니티, L2놈의 L인피니티를 얻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요 프룹 증명하는 과정은 요거는 이제 이게 G1, G2를 레이어 포텐셜 계속 쓰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커널도 써야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T1, T2가 적다 하고 그래서 one of identity의 E가 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벡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벡타를 약간 좀 달아줘야 되는 양들이 있어요. 노멀 컴포넌트하고, 여기서, 아까 말한 거, 이게 자체가, 일종의 벡타 방정식이에요. 이게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벡타를 달아줘야 되는 요 과정을 거치면은, 이 포텐셜 오퍼레이터, 인버스 오퍼레이터가 L 인피니티 L2까지의 바운드 돼 있다. 그 증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관계는 뭐, 우리는 뭐, 그래서 뭐, 이거 증명은 뭐, 그 논문에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보면은 뭐, 그래서 이 증명도, 레이어 포텐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건 아직도 이제 뭐, 처음으로 리포터를 하는 거니까, L2는 다 했지만은, L 인피니티 L2에 대한 바운드 중에서는 실린드리컬 도메인에, 도메인이 이렇게 타임에 따라서 타임 베링 도메인은 안 되고 도메인이 실린더인 경우에는 이게 인버트블 하다. 그래서 사실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이 경우까지의 솔버빌리티가 컴플리트 솔버빌리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솔버빌리티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LP 0 to L2. 이거 바운더리 데이터 이쪽에서의 솔버빌리티가 된 거죠. 솔버빌리티. G가. 그 다음에 P는 뭐, 이거는 E 마이너스 어떤 Epsilon에서 인피니티까지. 저 이스트메트를 이야기하는 게,
심지어는 뭐 우리는 뭐 이 세어리 자체는 뭐 도메인이 립적인 경우에도 그냥 성립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solvability가 요 공간상에서 요게 인호모지니스한 경우에도 그냥 인터폴레이션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어림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스페이스가 L2인데 L2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L2를 이제 처음에 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L2를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하고 U를 곱해서 해보면 레일리크 이스티메이트가 L2에서 나오거든요. L2. 그래서 먼저 L2에서 풀고 그 다음에 L 인피니트라든지 더 좋은 공간에다가 이스티메이트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은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서 다 이제 끼워 넣는 이런 테크닉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테크닉은 뭐 그냥 퓨리 애널리시스 쓰는 테크닉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L2는 풀려졌고 P가 2인 경우에 L 인피니티 L2는 지금 여기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요것이 P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직도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지만 이게 L 인피니티는 그 립저 도메인인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립저 도메인이에요. 립저 도메인은 L 인피니티는 안 알려져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푸는 것은 L 인피니티 L2가 풀린다는 거죠. L 인피니티 L2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스토리가 다 됐는데 난 스테이셔너리 경우에는 L2에서 우리가 아직도 한 발도 립저 도메인에 한해서는 L2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호모지니어스 놈 이스티메이트는 바운더리를 심플한 가정을 해서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좋은 질문인데 내가 말하는 요 앞에서 하는 이 세오렘은 이거 립저 도메인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세오렘이라는 거죠. 세오렘을 이거 증명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립저 도메인하고 C2하고 이렇게 좀 헷갈려서 그런데 C2 도메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립저 도메인에서는 이거는 L2밖에 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L 인피니트까지 올렸다는 거죠. 립저 도메인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립저 도메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립저 도메인인 경우에는 요거는 L2 플러스 이필론까지는 그냥 뭐 리버스 홀드 이니퀄리티나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L2에서 아직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난 스테이셔너리 문제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자꾸 클래시파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은데,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그 여러분이 나눠진 그 렉처 노트 보면은 요 부분에 증명이 다 있으니까 그 증명이 요게 이제 벡터로 다뤄야 때문에 이제 벡터로 다뤄야 되는 그런 교묘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뭐 열방정식에도 사실은 이걸 아직도 오브제브가 안 돼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여기서 뭐 몇 가지 새로운 비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 논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거 나는 내 생각에는 뭐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 좀 있는데 나중에 뭐 정신 차리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뭐 하던 요 같은 그래서 막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바운더리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 이스티메이트를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고한 이스티메이트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 임플리케이션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자 요런 같은 요 이스티메이트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맥시멈 모듈러스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X가 바운더리에서 떨어질 때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요것은 기본적으로는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 바운더리 데이터가 L 인피니티 있을 때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도 스톡스 퀘션에는 이것도 안 알려져 있던 거라. 그래서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요거를 내가 그 레이어 포텐셜을 푸는 이유는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 때문에 이제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로 적당히 돌아오면은 우리가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바운더리 이렇게 이제 패치를 해서 쭉 넘어간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바운더리를 우리가 패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메인이 그 플랫하게 퍼트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요 레이디우스가 굉장히 적어야 돼요. 이게 델타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만 거의 플랫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에 있는 이 영역에 이후에 인피니티 노움이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질문인데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가 그래서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를 내부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솔버빌리티를 이제 레이어 포텐셜 이제 솔버빌리티를 이용하는데 U라는 것은 그냥 그 우리가 그 싱글 레이어 포텐셜이 예를 들면 W 포텐셜을 구해 가지고 W 포텐셜에다가 여기서 뭐 어떤 G F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덴시티 펑션을 이렇게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X가 내부에 있으면은 이게 X라는 조짐이 그래서 XT가 내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펑션에 XT가 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내부에 있을 범위로. 근데 이제 이거 큰 흐리 구조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 큰 흐리 있고 기본적으로 루트 T에 뭐 N의 분의 뭐가 이런 게 있고 뭐 T-S여야 되겠죠. 이게 구조가 S에 대한 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에 D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X 마이너스 뭐 어떤 Y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적당한 파워에서 뭐 K라는 파워에 이게 바운더리 오메가에 적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DY D 시그마 Y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Y라는 것은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X는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기본적으로 델타의 어떤 뭐 K 승분의 1보다는 큰 거예요. 아, 참 적은 거예요. 그죠? 여기 델타에.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면은 이 커널에 싱귤라리티가 없다는 거라. 요것은. 타임 쪽으로는 싱귤라리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가 요 density function에 요 n infinity estimate를 구하고 그 다음에 X가 내부에 있으면은 이와 같은 인테리어 이스티메이트가 레귤라리티 이스티메이트가 얻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이스티메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L 인피니티 L2. 그래서 요거는 뭐 디스턴스 L2만 있으면은 이게 바운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리옵션 도메인의 인테리어 레귤라리티로서는 뭐 거의 옵티멈한 결과고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에너지 매수도나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퓨얼리 솔루션의 바운더리 데이터에서 이런 것 같은 이스티메이트가 얻어졌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용하면 바운더리 데이터는 바운더리 펀치비가 그러면 블로우 해버리잖아요. 그렇겠죠. 예. 이스티메이트가 일반적으로 블로우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디스턴스가 R0가 이제 이게 디스턴스거든요. 그러니까 요 델타에 해당되는 요 디스턴스 요 디스턴스만큼의 그 루징 되는 텀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에스티메이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사실 입시로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데 요거는 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입시로를 붙여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맥시멈 프린시플이 내부에서는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알제로가 만약에 제로로 바꾸면 그러면 이건 이제 쭉 발산하겠죠, 예. R0가 제로로 간 경우에는 이제 이게 L 인피니티면은 이제 또 그 아까 원래 문제로 이제 내부 그 바운더리까지 다 밀어붙이면은 뭐 적분 끝난 거죠, 이게 포텐셜에서.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로서 우리가 구해졌고. 아까 전에는 G에 이미 모듈러스 컨티뉴티를 가정하셨었는데 저게는 그냥 L 인피니티로 여기서는요? 네. 여기는 L 인피니티도 필요 없어요. 그냥 L2이면 되는 게 L2면 그냥 타임 쪽에는 L 인피니티가 필요하고 네. 그러나 이제 바운더리 근처가 이제 문제가 됐죠. 요 근처에 요 바운더리 근처가 이스티메이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근처 에스티메이트는 요 같은 도메인 오브 아이덴티티로 나누어 가지고 요 부분을 굉장히 플랫하게 만들어서 이제 플랫한 부분에 쓰는 그 하프 스페이스 세리를 퍼터브해서 이제 쓰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러면 그 플래트닝 하다 보면 그저 플래트닝 하기 위해서 나는 바운더리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럼 그 스토크스 이퀘이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제 스토크스 이퀘이션하고 에러 텀이 생기는데 그 에러 텀 계산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했지만은 노멀 벡터를 플래트닝하는 그 과정을 y하고 y 프라임하고 서페이스를 밑으로 플랫한 공간을 프로젝션 해가지고 플랫해서 하면서 이제 퍼터베이션 생기는 그 계산이 쭉 하면은 이제 그림 방식이 바뀌는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이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 펑션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스트럭처에 보존하는 게 아닌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게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인내는 뭐 보수학들이 인내를 막 잘하니까 장동근 박사가 이제 옆에 있어서 그 장동근 박사가 상당히 고생해서 계산을 하고 나는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집을 지어 이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벽돌 싸고 시멘트 칠하고 이렇게 하고 집 지으면 이제 이게 내가 지었다 하고. 저 근데 그 U의 인테리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네. G가 L2 스페이스 L 인피니트 타임이 돼야만 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좀 더 G를 더 오른쪽 사이드가 더 예를 들면 L2 그러면은 그런 에스티메이션 안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타임 쪽에도 아까도 얘기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이게 이제 L2 L2일 때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가 얻어질 수 있느냐 그 질문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바운드 요게 L 인피니티 L2로 바꿨을 때 L 인피니티 에스티메이트 얻어질 수 있겠느냐 그죠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 예 LP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레이어 포텐셜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해를. L2이니까. 그러면 이제 레이어 포텐셜을 다뤄야 되는데, 레이어 포텐셜의 타임 쪽이 있잖아요. 그죠? 타임의 싱귤라리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임의 싱귤라리티가 이게 안 다뤄지더라고. 요걸 다루기 위해서 L인피니트 하나가 필요했는데, 말씀대로 그것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는 나 생각 안 해요.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센셜하게 지금 그 상당히 그 문제의 핵심을 짚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세린의 이그점프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세린의 이그점프 그래서 U를 HT에 그레디언트 파일 해갖고, 이건 하모닉 필드의 그레디언트고, 그 다음에 여기 HT가 이제 임의의 디스트리뷰 펑션 하면 이게 이제 스톡스 캐시를 해가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H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HT가 만약에 L2다. 뭐 제로에서 T까지. 그죠? 그리고 뭐 파이는 적당히 스무스한 놈이다. 그렇게 하면은 U는 스톡스 캐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의 바운더리 데이터가 이거는 L2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바운더리 데이터 L2가 얻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L2니까. 뭐 그레이던트 파이는. 그러면 이게 L2지만은 리밋에 T가 예를 들면 캐피탈 T로 갈 때 HT는 무한대가 되는 L2 방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현상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게 무한도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서도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트 얻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한 이유는, 이 에스티메이트는 L2일 때는 불가능한. Impossible.
이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는 스톡스 캐시는 기본적으로 없는 에스티메이터라고.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 하지만. 그게 일립틱이나 파라볼릭하고는 다른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요 이기장포를 내가 좀 이야기하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막 돌아서 고생하는 이유가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를 얻어지기 위해서는 요것이 인피니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바운더리 데이터가 만약에 L 인피니티가 되면 이게 L 인피니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심각성이, 문제 심각성이 이게 인테리어 에스티메이터나 이게 인테리어 레귤라리티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제 어려운 점이죠. L2를 W로 올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L2를 W로요? 네, 컨디션을 좋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L2를 컨디션을 좋게 만들면 이제 좋게 자꾸 풀리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하는 게, 남들 안 한 걸 막 하려고 보니까, 이제 복잡한 거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내 생각에 이 정도 해서 이제 퍼트베이션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진짜 말한 대로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 앉아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장통훈 박사가 조금 도와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건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 이런 것 같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C2 도메인에도 인피니트 에스티메이트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 맥시멈 모듈 에스티메이트 우리가 오늘 여기서 스톱을 하고, 예.